왜 이러세요? 오지 마. 멈춰! 칼 버려! 칼 버려! 하리 씨! 하리 씨! 신분은 확인됐나요? 조사 결과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MI란 말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유아리양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안에 넣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동의해야. 팀장은 접니다, 오민영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리양 보러 갈까요? 유아리양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게 무슨... 유아리양이 목격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리양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KS그룹 대표 실종 사건 뉴스에서 본 적 있죠? 아, 네. 이 KS그룹은 현재 fMRI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fMRI 기술은 뇌를 스캔해서 기억이나 생각을 음성화 또는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fMRI 기술이 테러 조직에 흘러들어갔어요. 관련자 리스트를 이한영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 큰 사건에 왜 제가... 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유아리 씨가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아니, 전 정말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특히 그 범인에 관해선 기억도 안 나고요. 그건 말이죠. 유아리 씨가 기억해낼 필요는 없어요. 유아리 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리 씨의 무의식 속 기억을 끄집어낼 거니까. 서 팀장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내려오셔도 됩니다. 어때? 가능하겠어? 팀장님, 잠시만. 하리 씨, 괜찮아요? 네, 뭐 이 정도는 끄떡없죠. 그럼 잠깐 나갈까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던가.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랐어요. 뭐가요? 하리 씨가 유 박사님 딸이란 거. 전 정말 몰랐거든요. 아, 네. 유 박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 따님을 만나다니, 그 영광인데요? 아빠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셔도 되긴 한데 뭐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민영 씨? 하리 씨, 잠시만요.
잘 설명했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안 나왔네. 어디 아픈가? 로이? 아, 연락 주신. 네, 오민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의뢰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야 이 금액 책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다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비싼 몸인 거 아시죠? 알죠? fMRI 기술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 뭐야, 당신. 나랑 같이 가줘야겠는데? 뭐야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같이 가지? 참. 지금 시대가 그랬던데. 엄마 깜짝이야. 피곤하게 굴지 말고 협조 좀 하자. 아예. 정말 당황스럽네요. 정말. 이야, 역시 나란 일하시는 분들이라 뭐 장비는 어마무시하네. 근데 난 여기 왜 데리고 온 건데? 아, 이봐요. 그거는 왜? 어때? 익숙한 장비들이지? 뭐 장비 자랑질 하러 부르신 건 아닐 테고. 아, 이거 사라는 건가? 그냥 중고나라에 올려주면 난 그게 훨씬 더 편한데. 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지 않냐? 근데 넌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지? 이요? 아, 이 친구가 로이구나? 이야, 소문대로 잘생겼네? 어? 어? 자, 인사도 나눠야지? 이쪽은 노진우, 일명 로이. 그리고 이쪽은? 알아요, 유아리. 야, 우리 진짜 운명인가 보다, 그치? 둘이 아는 사이?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오다가다 몇 번 본 사이예요. 잘생긴 동생, 우리한테 협조를 좀 해줘야겠는데? 예쁜 누님이 여기 책임자신가 봐. 누님, 근데 민간인 이렇게 막 잡아도 되는 거야? 협조를 부탁하려면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우리는 지금 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야.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팀장님, 이런 쓰레기 도움 없이도 제가. 그만하세요. 자, 그럼 선택을 할까? 여기서 스테이크 썰면서 우리를 돕든가, 어둡고 습한 깜빵에서 콩밥을 먹던가. 이야, 너무 정답이 보이는 문제네요. 뭐 좋습니다,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야, 너? 뭐죠, 조건이? 첫째, 이번 일 끝나면 이제까지 제가 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둘째, 제 파트너는 제가 데리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브레인 스캔 프로그램도 제가 개발한 걸로 써도 되죠? 편하실 대로. 자, 이제 팀은 결성된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해야죠. 생각보다 스캔이 잘 안 되네요. 너무 짧아요, 스쳐 지나간 기억에. 뭐가 더 필요한 거지? 그럼 PET 방식으로 전환해 볼까?
그건 안 돼. 약물 투입 방식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간 다 됐습니다. 우선은 중지하겠습니다. 수선아. 괜찮아요? 네. 전 잠만 잔 거니까요. 이야, 타이밍 기가 막히네. 전화 온다. 어? 어? 네, 조 감독님. 유아리 씨, 나 좀 살려줘. 네? 유아리 씨, 뭐야? 아, 그러게요. 아, 이분들 여기 계속 서 계시는 거야? 하리 씨 회사 들어갔어?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보디가드 놀이 같은 거예요. 죽을래요. 에이, 조 감독님 왜 그러세요? 아, 여기 혹시 보디가드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가드 다 쓰세요. 쓰셔도 돼요. 저 진짜 완전 괜찮거든요. 그냥 막. 아, 슛 들어갑시다. 드디어 내분 나간다. 네. 아, 민영 씨 여기 왜 왔어요? 그냥 뭐 하리 씨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 어쩌다가 제가 주요 인물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팔자에도 없는 보디가드에 참. 몸은 어때요?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네, 뭐 전 부작용은 없을 거예요. 어릴 때 해본 적도 있고. 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유 박사님 관련자로 따로 스크랩하거든요. 유 박사님이 가끔 따님이랑 함께 실험도 했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싫다고 하셨는데. 전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네? 아빠는 항상 연구에만 몰두했었어요. 저랑 엄마는 늘 뒷전이었죠. 그 외로움 아마 민영 씨는 모를걸요? 그래도 엄마 살아계셨을 땐 괜찮았어요. 그럼 어머님은? 아, 재미없다. 그죠?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고. 우리 다른 얘기 할까요? 아, 저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땠어요? 아, 제가 연기는 잘 몰라서. 그래도 드라마는 볼 거 아니에요. 제가 TV를 안 봐서. 어머! 아니, 어떻게 TV를 안 봐요? 그럼 에이핑크 알아요? 에이핑크가 뭐예요? 에이핑크 그 가수 에이핑크 몰라요? 가수 저는 김광석. 하리 씨, 유아리 씨, 유아리 씨.